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했다라며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 국방부가 북괴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력 대응의 수위를 올리고 있지요. 북괴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폭파했던 GP를 복원을 하자 우리 군도 대대적으로 복원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괴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라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부의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큰일 났습니다. 미 우주군이 북한 정찰 위성 공중 폭파시킬 수도 있다라는 워딩이 나왔으며 김정은이가 자랑질을 하다가 제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 우주군이 그야말로 북괴 김정은을 박살을 냈죠. 미 우주군이 북한 정찰위성에 작동을 못하게 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중 폭파시킬 수도 있으며 레이저를 통해 일부 부분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라고 미 우주군이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은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정찰 위성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미 우주군에 있느냐라는 질의에 미 우주군은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 및 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거부하며 모든 영역에서 적군의 효율성과 치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부의 크린켈 셰릴 공보실 국장은 이날 이러한 답변과 함께 북한의 정찰 위성을 꼭 집어 적의 적대적인 우주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은 모든 영역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며 궤도, 지상, 사이버 등에서 적의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 정찰 위성 레이저를 통한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도 있으며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라고 북한 김정은 전 정권을 겨냥을 한 작심 발언입니다. 이에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우주군이 방조하는 가역적 방법은 일정 기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찰 위성에 눈을 멀게 하는 즉 감지 기능을 불능화했다 이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다수의 정찰 위성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라디오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레이저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자기파, EMP와 같은 다른 방법들도 실험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비가역적인 방법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찰 위성 작동 역량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위성 자체를 공중에서 파괴하거나 위성의 전자 장치를 불태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 우주군이 이번에 김정은 정권의 정찰 위성에 대한 작심 발언의 요지는 궤도, 지상, 사이버 등 적의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 지상 기지국을 파괴 혹은 전파 장애를 하거나 기지국이나 위성 연락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넣는 것 등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롭 위드먼 하원 위원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X 전 트위터에서
북한 김정은이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다수의 국제결의를 위반하고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위드먼 하원위원은 북한이 백악관, 펜타곤, 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을 위성 촬영했다고 말한 것은 위더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우방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정찰 위성의 감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북한 김정은이는 평양 시간으로 27일 지난주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촬영한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외신도 현재 김정은이가 얼마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찰 위성 이제 공중에서 폭파됩니까? 미 우주군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그야말로 메가톤급 발언을 했습니다. 불가역적인 방법,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북한 김정은의 정찰 위성을 공중에서 파괴시키거나 레이저를 통해 부분 작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미 우주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외신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 우주사령부가 특히나 미군이 결심만 하면 김정은의 정찰위성 따위는 그러니까 순식간, 그러니까 1초도 안 돼 하늘에서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며 이는 미 우주사령부가 북한 김정은을 국제적으로 공개 망신을 시킨 것이며 현재 김정은이가 또 김정은의 조선중앙통신이 연일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군사기지, 일본의 미군 군사기지, 오키나와나 괌의 군사기지, 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라며 연일 자랑하고 있는 와중에 미 우주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결심만 하면 북한의 정찰 위성은 1초 만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늘에서 태워 없을 수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디펜스 데일리는 스스로 매를 번 북한의 김정은 정권. 사실상 군사 정찰 위성이 하늘에서 발사가 된 이후에 하늘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시간, 즉 보름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린다라며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한 지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감시 정찰에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러한 북한 김정은의 자랑을 미 우주 사령부가 대놓고 김정은이를 타격을 했으며 그만큼 미 우주군 사령부의 발표의 핵심은 김정은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랑과 말도 안 되는 북 군사 정찰 위성 사진 자료 조선중앙통신 공개는 그만큼 더 매만 벌면 벌지 김정은 정권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디펜스 데일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펜스 데일리는 이런 김정은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깡통 수준의 북한 정찰 위성, 이미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밝힌 북한의 2차 만리경, 그 안에는 일본제 옛날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고 2차 북한의 정찰위성은 상업 정찰위성, 그러니까 상업위성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깡통 같은 정찰위성을
2차 발사에 사용했다라고 한국의 국방부가 밝힌 적이 있다라고 디펜스 메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계속 이상한 발언들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계속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외신들은 김정은에 대한 황당한 주장, 결국 국제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